10위에는 돈키호테 패밀리의 2인자로 추정되는 베르고가 선정되었습니다. 베르고는 도플라밍고와 함께 돈키호테 패밀리를 결성한 초대 멤버이며 과거 2인자였던 코라손의 자리를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가 유일하게 파트너라고 부르는 인물이며 과거 로저가 레일리에게 파트너라고 부르며 2인자 대우를 해줬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베르고가 돈키호테 패밀리의 2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플라밍고는 베르고를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각성을 거듭하고 수술 열매를 먹은 뒤 칠무회가 된 로우와 베르고의 매치업이 성사되자 도플라밍고는 한치의 의심 없이 베르고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베르고는 과거부터 무장색 폐기를 매우 잘 다루던 인물로 몸 전신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뒤 강철보다 단단한 맷집을 선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공격으로는 베르고에게 충격조차 줄 수 없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만 믿고 덤빈다면 참교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스모커가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믿고 베르고에게 덤벼들었으나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다만 베르고는 결국 로우에게 패배하였으며 몸이 두동강남에 참패하였기에 현실점에선 사왕 간부나 토비로퍼 수준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위에는 키드 해적단의 2인자 킬러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와 킬러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으며 현재는 가장 신뢰하는 동료 관계가 되었습니다. 키드는 매우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캐릭터인데 킬러한테만큼은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으며 킬러가 위기에 빠지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킬러도 2인자로서 키드를 잘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킬러는 감정적인 키드를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킬러는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세대 초신성으로 불리우며 훗날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칠 강자로 평가받았으며 현시점에서는 사왕간부 토비로퍼를 확실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 빅만과도 어느 정도 합을 주고받을 정도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니가시마의 옥상에 올라와 사왕과 합을 주고받은 멤버들인 루피, 조로, 키드, 로우에 비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오니가시마의 옥상에 올라온 것 자체와 사왕과 합을 주고받을 정도의 실력을 보유한 것을 보면 킬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자이며 초신성 중에서는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킬러는 비능력자이며 검사이기에 조로와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훗날 조로의 라이벌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한 인물입니다. 8위에는 혁명군의 2인자 사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보는 루피 에이스의 의형제로 루피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훗날 대장급의 강자가 될 것이라는 평이 지대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성장을 끝내지 못하였기에 해군 대장에게는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고아 왕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철룡인의 배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철룡인에게 폭격을 당했기에 철룡인과 귀족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운명처럼 드래곤에게 거둬졌으며 그날 이후로 사보는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성장 속도와 재능을 보이며 혁명군의 2인자로 승격하게 되었고 드래곤, 이완코브, 코알라 등과 함께 혁명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레스로자에서는 과거 에이스가 복용했던 악마의 열매인 이그리글 열매를 복용하는데 성공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만 레벨리에서 후지토라 로쿠규 연합에게 패배한 뒤 생사가 불투명하기에 일부 독자들은 사보가 에이스처럼 될까봐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7위에는 빅맘 해적단의 2인자 카타쿠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빅맘 해적단의 공식적인 2인자는 페로스페로이지만 사실상 카타쿠리가 2인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무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카타쿠리가 빅맘을 제외하면 가장 강하기에 사실상 카타쿠리가 2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빅맘 해적단의 선원들도 공식적인 2인자 페로스페로가 있음에도 카타쿠리를 2인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빅맘 해적단의 최고 전력인 스위트 3장성에 카타쿠리는 포함되어 있으나 페로스페로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카타쿠리를 실질적인 빅맘 해적단의 2인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견문색 폐기를 너무나도 단련하여 잠시 앞에 미래를 볼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회피 능력을 선보입니다. 또한 떡떡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불을 다루거나 주변 환경을 떡으로 바꾸어 전투하기도 하며 무장색 폐기를 실어 공격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사왕 최고 간부 중 조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폐황색 폐기를 지닌 인물이기에 훗날 폐위감을 터득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한 인물입니다.
6위에는 백수의 적단의 2인자 킹이 선정되었습니다. 백수의 적단의 서열은 선장인 카이도우, 3제인 킹, 퀸, 잭, 그 아래로 토비로포, 기프터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킹은 3제 중 가장 강한 인물이며 카이도우와도 가장 오랜 기간 일한 파트너이기에 사실상 킹이 2인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과거 킹을 구해주는 과정에서 자신을 쓰러뜨리는 자가 조이보이라는 말까지 전해주며 킹을 신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킹도 그렇다면 조이보이는 나타나지 않겠군요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킹이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토비로포를 소집하여도 전혀 언짢아하지 않았으며 킹만큼은 존중해주며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였습니다. 킹은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루니아라족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존재만으로 세계정부에 위협을 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킹은 전력을 다하지 않은 빅맘을 제압할 만한 능력과 마르코와의 대결에서 퀸과는 달리 데미지를 거의 입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며 확실히 백수의 적단 내에서는 카이도우 다음가는 강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5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2인자 바인베크만이 선정되었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의 체계는 타 사항들과는 다르게 선장을 보조해주는 부선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만은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벤베크만은 사황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니라 부선장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진 인물이기에 마르코, 시류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며 현재까지의 행보만 보면 키자루를 위협한 것밖에 없기에 아직은 벤베크만이 마르코, 시류, 킹, 카타고리에게 앞서가거나 뒤처진다고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장의 강함과 부하들의 강함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 흰수염이 사황 중 확실히 1위였으니 흰수염의 수하인 마르코가 벤베크맨보다는 더 강해 보이며 훗날 해적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것이 유력한 티치의 수하 시류가 벤베크맨보다 더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빅맘과 카이도우는 리타이어되었으며 정황상 샹크스보다 약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킹과 카타쿠리를 벤베크맨보다 아래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벤베크맨의 순위는 추후 원피스의 전개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4위에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로 추정되는 시류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류는 과거 임펠다운의 간수장으로 마젤란과 함께 철벽의 투톱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류는 너무나도 악랄했으며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결국 마젤란은 시류를 임펠다운에 감금하였고 시류는 검은수염을 만난 이후 마젤란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임펠다운 레벨6의 걸출한 강자들과 시류를 자신의 휘하로 영입한 뒤 곧바로 마린포드로 갔고 그곳에서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루는 티치의 능력을 확인한 뒤 티치의 수화가 되는 것을 확정지었고 사실상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시루는 임펠다운 간수장 당시에도 이미 7무회를 초월하는 강자였으며 사왕 최고 간부들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압살롬의 투명투명 열매를 강탈하는데 성공하였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과거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 라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훗날 조르나 미오코와 대결 플래그가 잡힌 인물이기에 추후 성장을 마친다면 해군대장급의 강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한 인물입니다. 3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루피의 첫 번째 동료이자 루피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며 밀짚모자 일당이 결성된 이후 단 한 번도 무력 순위 2위를 놓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사실상 부선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루피가 부재 중일 때 리더 역할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조로는 와노 쿠니에 입성하기 이전에도 이미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로 평가받았으며 선장인 루피와 함께 최악의 세대 중 핵심 인물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와노 쿠니에 입성한 이후에는 과거 오뎅이 사용하던 명검인 엔마를 얻게 되었으며 폐양세계 2차 각성까지 연마하게 되며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최상위권의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백수의 족단의 2인자 킹을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카이도우에게 위협적인 일격을 날리며 오뎅을 연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시점 조로는 킹 카타쿠리를 확실히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며 시류 벤베크만과 비교하여도 근소 5위에 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킹과의 대결을 통하여 마르코와 간접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마르코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처럼 보이며 조로의 창이 마르코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아직까지는 조로가 마르코보다는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곧 초월하는 게 기정 사실이며 이미 마르코를 넘어섰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2위에는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강한 인물로 추정되는 강자이며 정상 결전에서 해군대장과도 대등하게 겨룬 강자입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방어력과 해방력만큼은 사왕급으로 평가받으며 공격력도 사왕 최고 간부 중 중상위권에는 속하기에 사실상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는 마르코를 잡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르코의 악마의 열매 능력은 방어력과 해방력만 놓고 보면 단연코 1등이며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무장색의 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맘도 마르코를 잡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였으며 아카이노 키자루도 마르코에게 치명타를 넣지는 못하였으며 마르코가 방심한 상황을 제외하면 마르코에게 정타를 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 쿠니에서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며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으며 지친 상태로도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마르코는 더 이상 성장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기에 훗날 조로, 시류, 카타쿠리 등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위에는 로저 해적단의 2인자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에 이은 로저 해적단의 2인장이자 부선장이라는 게 명백히 공개된 인물이며 과거 로저가 가장 신뢰했던 로저 해적단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로저 흰수염과도 거의 대등한 명성을 지닌 인물이기에 사실상 2인자 중에서는 압도적인 인물이며 사왕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강자입니다. 레일리는 전성기 시절 청년 시절 마르코의 불닭킥을 한 손가락으로 막아내는 장면을 연출하며 마르코와의 수준 차이를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세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전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뤘으며 거프의 견제를 받으며 전설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루피에게 패기를 가르쳐준 스승이기에 전성기 시절 레일리는 패기도 매우 잘 다루는 패기의 고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